안녕하세요. 오부자 여행입니다. 오늘은 22년 8월 30일인데요. 저희는 몬테네그로 포트로를 가기 위해서 프리스티나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. 프리스티나 버스 터미널에서 몬테네그로 포트로까지는 약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5시인데요. 아마 밤 12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. 또 중간에 국경 입출국 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12시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코토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Prisitna 버스 터미널에서 코토로 가는 버스표를 분명히 끊었거든요. 그런데 그 버스가 코토로 가는 버스가 아니었고요. 중간에 부두바까지밖에 가지 않는 거였어요. 그런데 저 말고도 지금 다른 승객들도 똑같이 프리스티나 버스 터미널에서 코토로 간다고 버스표를 끊었는데 이 버스는 울치니에서 내려서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부두바까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승객들이 그 코토로 버스 차장한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코토로 버스 차장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고 또 승객들은 항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차장한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었고요. 저 또한 항의를 했지만 얘기가 안 됐어요. 결론은 프리시드나 버스 직원이 이 버스가 울치니에밖에 가지 않는 버스를 판매를 한 거예요. 코트로 간다고.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인데요. 울치니에 내려서 울치니에서 셔틀버스를 다시 타고 부두바까지 가서 부두바에서 저희는 버스가 없어요. 코트로까지 가는 버스가 더 이상 없어요.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두바에 도착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. 지금 새벽 2시인데요. 저희 부두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거든요. 코토로까지 택시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침 같이 타고 온 승객이 코토로에 사는 따님이 데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딸이 오면 물어보고 가능하다 하면 우리를 데려다 준다고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가 부두바 버스 터미널이에요. 지금 저번 빨간 티셔츠 입은 분 따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Hi. She is Deutschland. 이분은 독일 분이에요. 따님이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를 코트로까지 태워다 주신 가장 고마운 분이시랍니다. 감사합니다. Danke gut. Tschüss. 독일 분 따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. 사위분이 저희를 태우러 오신 것 같아요. 코트로까지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요. 껌껌해서 화면은 안 나옵니다만 차에 가방 4개를 싣고 하다 보니까 차가 엄청 복잡해요. 저는 지금 저희 남편 무릎에 앉아서 하고 있고요. 이분한테 정말 미안한데 이분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태워주시네요. 지금 현재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요.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식탁이 있고요.
작은 소파도 있습니다. 규모가 좀 작은 숙소인데요. 밖에 깜깜하죠? 그리고 주방이고요. 화장실과 욕실입니다. 이곳은 침실입니다. 규모가 작다 보니까 침실도 아담하네요.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. 이 가방들을 3층까지 들고 올라왔습니다. 이 시간에 슈퍼에 나가서 일단 먹을 것 좀 사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